완전 평탄하다 이거. 완전 평탄한데?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트레버스, 과연 부분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크게 바뀌진 않았고 아주 리를 바뀌었습니다. 전면부 인상이 조금 달라졌죠. 가운데 크게 자리하고 있는 그릴이 일단 커졌고요. 가운데 크롬바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나뉘는 형태이잖아요. 독특한 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보면요, 이 그릴의 위쪽에 약간 브라스 색깔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동색입니다. 이게 이 앞에서 보면 마치 크롬 같은데 위에서 보면 고동색이기 때문에 약간 오묘하면서도 고혹적이에요. 저는 사실 구형의 디자인도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아마 선호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측면부로 넘어오는 순간, 네, 대형 SUV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전장이 아주 눈에 띄게 긴 차량입니다. 팰리세이드랑 비교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사실 팰리세이드랑 비교해도 이 전장 수치가 월등히 높아요. 자, 이 트레버스 같은 경우는 5230mm나 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는 5000mm가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00mm 가까이는 더 긴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이 길이감만 보면 무슨 진짜 사람이 제가 세 번 정도 붙을 수도 있는 정도의 크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량 미니밴을 대체할 만한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니밴인 카니발보다도 실제로 전장이 깁니다. 카니발이 5155mm이기 때문에 더 긴 그런 바디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측면부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달라진 부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요 앞에 보시면 하이컨트리라고 요렇게 가니쉬처럼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이컨트리가 최상위 트림인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앞에서 나 제일 높은 트림이야 라는 걸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휠은 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요. 트레버스의 전 트림 모두 다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있는데 휠 모양 으로 트림이 좀 구분이 됩니다. 요 휠은 20인치의 루나 블라블라 하는 타이어이거든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후면부도 좀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살짝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일단 가운데 두텁게 크롬바가 자리하게 되는데 요 크롬바 보니까 저는 사실 약간 셀토스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쉐보레는 항상 이렇게 뭔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할 때마다 크롬을 많이 더해놓는 느낌이 드는데 크롬이 조금 과해지면 약간 투머치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후면부도 두터운 크롬바로만 부분 변경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는 사실 조금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테일 램프 보시면 역시 날렵해진 형태로 나와 있고요. 이 바깥쪽에 보시면 살짝 블랙 색상으로 테두리가 자리 잡아 있는데 좀 더 고급스러운 좀 톤 다운된 느낌이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방향지시등 켰을 때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좌우에 불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방향지시등 색상이 마치 약간 비상등을 켰을 때 색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요거 색상이 좀 변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올휠 드라이브 4륜구동임을 알려주는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머플러 두 개가 단정하게 나와 있는 형태여서 전체적으로 좀 거추장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단순하고 심플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후면부로 보입니다. 실내에도 타볼게요. 실내에도 앉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실내죠. 크게 뭔가 너무 특별해서 우와 할 만한 게 많진 않아요. 일단 뭐 스티어링 휠 제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림이 좀 얇은 형태로 드러나 있고요. 넓직한 경음기 나와 있고 디지털 계기판 보시면 가운데는 디지털이고 좌우는 아날로그 형태로 등장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작은 사이즈의 내비게이션 모니터 나와 있고 좌우로 송풍 는 이렇게 세로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바람이 좀 빠르게 순환되는 점은 좋았습니다. 아래쪽에 좀 버튼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변속기는 부츠 타입이에요. 가장 좀 클래식하기 때문에 요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거는 좋아해가지고 올드하긴 하는데 운전할 때 가장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트랙션 모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차선 유지 버튼도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수납함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와, 엄청 깊고 넓은데 확실히 차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수납함도 좀 시원시원하게 드러나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특이한 게 있죠. 트래버스 요 룸미러가 지금 보시면 카메라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레버를 뒤쪽으로 하시면 일반 거울 형태의 룸미러가 되고요. 요거를 앞으로 해주시면 비디오 형태로 잡히는 룸미러가 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각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적응이 되면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1BS만 해도 3000mm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와, 이 2열에 앉았을 때 공간설 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와, 역시 이 독립되어 있는 캡틴 시트가 확실히 편하긴 하네요. 오, 이 레그룸도 이렇게 한 3개, 주먹 3개까지 들어가는 형태고요. 헤드룸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주먹 3개 정도는 거뜬히 자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리클라이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 와, 이렇게 가는 건 진짜 편하겠다. 오, 리클라이닝 각도가 그래도 한 45도 정도는 뒤로 더 꺾이는 형태여서 장거리를 주행하실 때 이렇게 가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시트가 조금 더 앞으로도 조금 더 뒤로 더 늘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듀얼 선루프가 지금 적용이 된 상태여서 앞쪽에도 선루프가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건 최상위 트림이어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옵션으로 이걸 선택하려고 하면 134만 원이더라고요. 134만 원을 주고 선루프를 굳이 두 개나 달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또 들기는 합니다. 이 복도 공간이 넓은 편이라 이렇게 성인이 섰을 때도 공간이 꽤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팔걸이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살짝 비좁긴 하지만 이것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는 느낌은 아니에요. 한 주먹 한 개 정도가 지금 남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폭감 자체는 꽤 괜찮아서 여기 성인이 앉아도 그렇게 답답하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좌우쪽에 보면 윈도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 3열에서도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3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도 또 이렇게 머리 공간에 그리고 3열을 위한 조명까지도 이렇게 위쪽에 다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도 확실히 사이즈가 길어서 그런지 이 동급으로 따졌을 때 3열 공간이 가장 좀 여유로울 수 있는 느낌이 좀 나오네요. 가운데 앉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좌우쪽은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여는 건 아니고 아래쪽에다 손을 넣으셔서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원터치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느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죠? 열었을 때 공간감이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중요한 건 사실 이 3열을 폴딩하고 또 2열을 폴딩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반가운 사실은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 이 3열을 폴딩하는 게 드디어 버튼형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좌우에 시트를 버튼을 통해서 누르면 폴딩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좌측을 하시면 인사를 하면서 시트가 자동으로 내려가고요. 우측도 인사 잘하네. 자, 2열 시트는 이렇게 레버를 잡아당기면서 반대쪽도 와, 2열도 터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폴딩을 모두 시켰습니다. 이렇게 2열, 3열 트렁크까지 모두 폴딩 시키면 2780m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일단 2열 공간도 헤드룸 공간이 충분해서 앉았을 때 저는 완전히 허리를 딱 펴고 앉을 수 있거든요. 제 키가 물론 162에서 34이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크신 성인 남성분들은 펼칠 수까지는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앉았을 때 요 다리 공간도 아주 월등히 많이 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세로 길이는 사실 두말할 것도 없죠. 누웠을 때 완전히 공간은 와, 완전 평탄하다. 이거 완전 평탄한데? 이 가운데 이 비어있는 공간 요것만 채우면 진짜 이건 완벽한 차박 근용차가 되겠네요. 와 이 공간성, 이 공간성만큼은 정말 눈에 띄게 독보적인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간성이 대단한데 이 아래쪽에도 수납공간이 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나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신발만 지금 벗으면은 제가 신발 벗어야겠다. 보세요 여러분, 와 이거 봐. 내가 여기를 딱 들어가 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딱 제 사이즈에 딱 맞는다니까요. 물론 제가 완전히 누워서 문을 닫을 정도는 안 되지만 162에서 3 사이에 성인 여성이 이렇게 트렁크 스페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추가 수납 공간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2022년형 트래버스 모델 살펴봤고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하이컨트리 트림 같은 경우는 즉시 좀 그래도 출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쉐보레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다만 우선 출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옵션들에 대해서 미적용이 되어서 일단 주는 거예요, 차를. 그 중에 하나가 2열 열선 시트고요. 하나가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인데 이 두 가지는 먼저 차를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 무상으로 장착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이런 상황은 제가 처음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차를 빨리 받으시려면 가장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하시되 몇 가지 옵션이 빠지신 거에 대해서 좀 기다리셔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이컨트리 트림 이외에 다른 트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고 대기 기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래버스 모델 어쨌든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새로운 신차와 함께 바로 인사를 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